이 과정 하나하나가 손이 꽤 많이 가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시중에 나가서 드시려고 하면 비싸잖아요. 예. 오늘 좋은 가게에 가져가시는 거고 과일 발효 소스로 예? 너무 짜거나 너무 달지 않게 그렇습니다. 양념도 예. 맛깔나게 해서 전해드릴 거예요. 아이들도 잘 먹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이건 우선 아이들이 네. 좋아하죠. 가위로 예. 손질을 싹 했기 때문에 이 가위를 잘 잘라놓으면 좋은데 네. 뭐니뭐니 해도 이 안에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 팩 뜯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예. 예. 가위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우리 고객 여러분 댁에 가는 거 그대로예요. 아유, 그럼요, 당연하죠. 얼기 때문에 그 가운데다 이렇게 칸을 넣고요. 예. 얼어서 이제 뛰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데 깔끔하네요. 이렇게 깔끔하게 보내드리는데 요거는 중량 조절용입니다. 이렇게 해서 반드시 그렇군요. 예 반드시 이거 이제 덧살이 있습니다. 덧살이 있는 거는 예. 이 사실 갈비 양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두 대를 보내드리는데 예. 네. 정말 제대로 된 갈비 가든에서 요거 드시면 요 한 대 1인분입니다. 비싸죠. 예, 요거 2인분 되겠습니다. 예, 자, 요 정도 이제 양으로 준비가 돼 있고 네. 오늘 총 양이 이제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8팩이에요. 그렇습니다. 4kg 가져가시는 거예요. 네. 방송 중에만 이렇게 가져가실 거고 방송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절대 못 챙겨드려요. 그렇습니다. 상반기 단 한 번입니다. 잘 양념해서 촉촉하게 이렇게 달달 말아서 하나씩 다 중량을 재갖고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고 이거 좀 제대로 된 갈비인데 사실 갈비는 뼈는 못 드시기 때문에 네네네. 중량이 조금 적게 나간다 하더라도 맛으로 다 커버가 되겠습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자, 오늘 이제 8팩 가져갈 수 있고요. 실은 이제 저희가 뭐 기계 작업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실은 이 갈비는 이 칼집이 좀 적당히 들어가야 양념도 이게 또 잘 배어들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칼질을 포장을 싹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갈비 보내드리는데 이거 일일이 다 포를 다 뜹니다. 여기 힘줄 다 제거하고요. 요즘 실은 셰프들 많이 방송들 나오시는데 대선배시죠? 뭐. 그럼요. 육류는 제가 굉장히 빠릅니다. 그러니까요. 예, 한 40여 년 했기 때문에 요건 뭐 이렇게 해서 포를 잘 뜨고 와. 요 이제 요 가운데 기름 요런 거 다 벗겨냅니다. 이렇게 벗겨내고 아, 그렇군요. 요 상태에서 이제 칼질이 빠지네요.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사람 손이 너무 많으면 사실 기계 칼질도 좀 이용을 하고요. 이렇게 해서 보내 드리니까 정말 가든 갈비, 제대로 된 갈비 드실 수 있는 게 요 갈비의 또 장점입니다. 눈금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로 잰 것처럼 그러니까요. 이렇게 균일하게. 이렇게 해서 이제 중량을 여기다 덧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갈비 드실 수 있습니다. 한 팩에 500g씩 지금 저희 뭐 오랜만에 맞춰서. 소개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주문 전화 많이 주고 계신데요. 네. 자, 갈비 좀 이제 한두 대 좀 뜯어보겠습니다. 네. 실은 다른 거 말고 이 갈비는 좀 뜯는 맛이 있죠? 그럼요. 네. 여기에다가 진짜 쫄깃쫄깃 육즙이 터져나오는 그 씹는 맛도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딱 잘 맞더라고요. 지현 씨 여기 이제 글러브 드릴게요. 우리 이제 뜯을 준비 딱 하고 갈비가 맛있는 이유가 요 뼈 있는 근방에 있는 고기가 맛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건 좀 제대로 된 갈비이기 때문에 하나를 드셔도 아 요건 좀 고급 갈비구나 홈쇼핑도 참 이렇게 고급 갈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. 이게 숯불 소 왕갈비입니다. 그렇습니다. 실은 집에서는 뭐 이런 불판 없으셔도 해동 좀 하신 다음에 후라이팬에 하시면 되겠죠. 요즘에 날씨 좋아가지고 막 펜션이라든지 콘도 많이 놀러 가시잖아요. 네네. 그럴 때 딱 이렇게 드셔도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. 아 이건 고급이죠. 그러니까요. 100g당 1,326원꼴이라면 야 가져가실만해요. 그럼요. 이거는. 삼겹살도 좋지만 또 이 갈비 또 나름대로 또 맛이 있습니다. 이게 고기 자체가 일단 육즙이 있습니다. 예 어느 정도 이게 야, 이거 고기가 보세요. 탄력도 있고. 갈비대가 이렇게 두툼하니 이 정도는 진짜 우리 애들이 딱 잡고 먹으면 이거는 엄마가 뿌듯해. 아유 잘 먹는다 잘 먹는다. 지현 씨가 실은 드실 줄 아는 거예요. 갈비대 저기에 이제 붙어있는 조기 살들이 좀 연하고 쏙 뜯어지는 거 보셨어요? 그렇죠. 고기 이제 맛있거든요. 저도 한 점 먹어요. 굵은 저 요즘에 여름이라서 관리하느라고 짜게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많이 안 짜서 그렇습니다. 좋네요. 고기가 진짜 두툼하니 좋습니다. 두께감은 줘야 되고요. 사실 양념갈비 얇으면 안 됩니다. 여기 양념이 잘 배 있어가지고 반드시 24시간 숙성을 하기 때문에 그거 아주 그 양념이 잘 배 있고요. 맛있네요. 그렇습니다. 맛있습니다.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거를 이 조건 이 구성으로 상반기 단 한 번으로 보여드린다고 하니 이게 그게 저는 또 제일 아쉽네요. 몇시든 준비하시는데 시간 꽤 오래 걸리셨어요. 그렇습니다. 이거 사실 손질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많이 만들어 놓지 못하는 그런 제품입니다. 진짜 갈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 수 있는 아, 자, 오늘 아주 특집 방송 윤상섭 오늘 숯불 왕갈비 저희가 상반기 조건으로 단 한 번의 방송이에요. 네 맞습니다. 놓치지 마세요. 방송 중에 들어오셔야지 8팩 방송 끝나고 나면 5팩밖에 못 가져가시니까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